오늘은 계란만두 한번 해볼게요. 대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만두 속에 넣는 것처럼. 양배추도 이렇게 쫑쫑 그냥 잘게 그냥 잘게 아주 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부추도 그냥 잘게 썰어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야채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보통 만두 만들 때 야채 잘게 썰잖아요. 그러니까 잘게 썰으시면 돼요. 규격은 따로 없고 잔잔하게 썰으시면 됩니다. 당면은 제가 미리 이제 물에 담궈놨는데 한두 시간 정도 담궈놓으시면 어느 정도 부드러워져요. 이제 구우면 아주 뭐 먹기 좋을 정도로 쫀득쫀득하니 퍼지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가위로 그냥 뚝뚝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저는 썰어놓은 당근이 조금 있어서 같이 넣고 그냥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당근도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저 야채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제 좀 남겨놓고 이제 레시피대로만 할게요. 우유 일단 우유 100ml 넣고요. 후춧가루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소금 두 티스푼 넣고 설탕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으시면 되고요. 계란 다섯 개 넣을게요. 다섯 개 넣어서 이제 섞으시면 돼요. 넣어서 이제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냥 섞으시면 돼요. 섞어서 이제 바로 부칠 거니까 섞으시면 돼요. 양념은 다 됐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이제 이렇게 펴서 부쳐주시면 돼요. 얇게 펴서 그냥 빨리 구우려고 석장 올려볼게요. 네, 두 장 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빨리 구우려고 석장 한번 올려볼게요. 그냥.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뭐 야채가 많이 완전히 익진 않아요. 그래도 천천히 익히시고 양념이 된 거라서 이제 밑에가 탈 수도 있으니까 등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우유가 들어가면 이제 부드럽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뒤집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적당히 우유 넣어주시면 되고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뒤집다가. 네, 뒤집다가 나온 건 이렇게 살짝 아직 덜 익었으니까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네. 기름도 조금 넉넉하니 부어주시고 지글지글 있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그죠?
이번에 두정만 한번 구워볼게요. 어느 정도 익으면 반숙을 다시 양쪽으로 돌려봤어요. 맛을 익히고 싶은데. 엄청 부드러워 보이죠? 드실 때도 부드러워요. 야채도, 야채 식감도 있고, 부드럽고 해서 드시기에 딱 좋아요. 새끼들 간식으로도 참 좋아요. 애들이 좋아해요. 우리 애도 고등학생인데 엄청 좋아해요. 뒤집기 이런 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로 작게 하시면 돼요. 작게. 그러면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다 됐네요. 이제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그냥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요. 토마토 케첩 같이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케첩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